네, 아버지 씨, 감사합니다. 아유, 역시 우리하고 가수분들하고 목소리 자체가 달라. 우리는 걸걸이 옛장사 목소리 같잖아. 맞지? 안 맞아? 누가 이해했어? 그냥 그냥 하는 얘기지. 장기영님 누구요? 장기영님. 어 누가? 우민이 장민이 먹고 사는 홍단이. 그치. 난 아직 노래 한 곡도 안 했는데 돈덩어리를 자꾸 달아주네. 예? 아, 또 이것도 달아줘요. 나 끝났어요. 들어가면 돼요. 뭐 어쨌든 나 일단 다 했어요. 들어가세요. 누가 들어가라고 했어? 하이볼 동생. 우리 하이볼 동생이 소중한 꽃. 꽃돈 감사합니다. I love you. Thank you. 고맙습니다. 우리 하이볼 동생님. 하이볼 여기 있다. 하이볼 동생. 하이볼 여기 있어. 아, 그렇지. 우리 이거 안회장님 주리 안주리 회장님 방댕이 구백이요. 청단이님 슈퍼챗 감사합니다. 알러비. 줄 사람 있으면 미리 주고 합시다. 아니 그냥 하는 얘기가 그렇지 뭘. 뭐 나는 이제 돈 다 벌었는데 주둥아리만 털다가 들어가면 되겠지 뭐. 집구석 안 가요? 잠도 안 자요? 10시가 넘었는데? 엄청 잘한다. 옛날에 저기 남원에 가니까 남원도 1시까지 집에 들어 안 가더라고. 이 동네도 그러네. 가겠습니다. 노래 한 자리 할까요? 어차피 지금 이제 시간이 늦어서 꿍딱꿍딱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살살 노래 한 곡씩 불러드리면서 즐거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거짓말 한 곡 할까요? 혹시 거짓말 아세요? 거짓말. 예? 뭐라 싸? 아? 뭐라 싸노? 참 먹고 하자고? 어? 거짓말 먹고 패스. 거짓말 차렷. 노래 잘 못해야 그래도 이해하시고 심심풀이로 그냥 보다가 집구석 들어가세요. 알았죠? 차렷 경례. 그렇게 안 해도 돼. 뭐 일부러 소리까지 지르고 박수 안 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이런 얘기 했다고 또 몇 명 친다. 괜찮아. 너의 마음도 다칠까 봐 너의 자리.
다팔러지 또 잠시 난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만 사랑하기 다시 뜨겁게 왔지만 어땠지 그 사랑이 두려워 5천원짜리 하나만 빌려주세요. 저기 형이 빌려줬네요. 5천원짜리 하나. 근데 가지마. 저 형 거짓말인 것 같아. 어? 거짓말이야? 그 형 거짓말이다. 아니야, 진짜야. 참말이야, 참말. 참말이야? 참말이지. 그랬지. 네. 황장군. I love you. Thank you. 민채. I love you. 우리 김금희님 소중한 계정을 감사합니다. I love you. Thank you. 고맙습니다. 그렇지. 열심히 돈 벌어서 꼬순이한테 갖다 주느라고 다들 바빠요. 왜 그런가 모르겠어. 나한테 빠지면 안 된다니까. 빠지지 마. 어? I love you. 잘생겼어요? 아니요. 근데 누나 너는 입에 벌리고 있지 말아라. 팔이 들어간다. 잘생겼나봐. 저 누나 입 벌리고 있다. 아니면 졸리면 집구석가 자든지. 아니 나 신청곡 없나요? 신청곡. 어? 내 이름 아시죠? 내 이름 알아요. 나 꽃순이. 또 신청곡 없어? 앞에 신청곡 없어요? 아무 생각이 없네. 그냥 하던 일 하세요. 휴대폰 보도 여기는 없어? 사랑은 늘 도망가지. 원래 그런 거야. 배신도 당하고 만났다 헤어지고 그런 거지. 그 뒤에는 없지? 고맙소. 야 오늘 노래 스타일들이 다 후지네. 이라라고. 막걸리 한 잔 그게 제일 낫다. 동네 오빠 야 다 들었지? 다 틀어줘.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하고 놀려면은 계신 분들 노래를 해드려야 돼. 막걸리 어? 시절 인연. 아 시절 인연은 우리 또 피아노하고 바이올린이 준비돼 있어요.
아니 조금 이따가 네, 조금 이따 바람 좀 쐬고 와요. 네네. 자 막걸리 한 잔부터 하나 가볼까? 뜨러뜨부터 하고 조용한 거. 어? 저 형은 이북에 살다 왔어요. 내가 보니까 이북 살다 오신 것 같아. 두 잔? 네, 두 잔만 사주세요. 엿! 엿 두 개 달라고요? 야, 엿 두 개 달라고 그러잖아, 저 형. 두 개. 아까 5,000원 빌렸어, 저 오빠한테. 그냥 갖다 줘. 아니, 말고. 내가 뭔 말을 못 하겠어. 나는 엿 장사인데 안 그려? 나서? 진짜? 이쪽 동네는 지랄하고 끝까지 얘기를 안 하는 거야. 진짜? 그래서 가수의 꿈은 버리기로 했어. 가수는 안 하려고. 그거 골치 아파. 골치 아파. 그냥 나는 여기서 옆 팔면서 이렇게 노는 게 내 팔자고 맞아. 즐겁잖아. 내 얼굴 보면 즐겁지 않아요? 즐겁지. 봐봐. 얼마나. 안 즐거워? 즐겁잖아. 이런 즐거움을 사는 게 얼마나 좋아. 가수들은 노래 세복하고 내려가. 뭐 재미가 있겠어? 옛날? 그지? 나같이 주둥아리 좀 털면서 살아야지 재미가 있지. 그치? 앵콜 가? 뭐, 막걸리 한 잔. 내 이름 아시죠?는 빠꾸다 간다. 패스네 그거는? 갔다 온다고? 아, 네, 그렇지. 금연을 성공하시기 바래요. 저도 담배를 하루에 한 갑밖에 안 펴요. 예, 그런데 저걸. 응? 그 많이 피는, 하루에 한 갑 많이 피는 거예요? 한 갑이면 되지 뭘, 두 갑도 안 피는데. 그렇지. 그리고 우리 그 이쁜 누나 가운데 노래 신청하세요. 어? 아, 경상도는 좀 비행선이네. 난 평행선인 줄 알았대. 비행선! 수평선! 수직선! 일직선! 알았어, 간다. 뭔다, 뭐, 야, 다 입력해놨냐, 근데? 저것도 기억이 없는 말이네. 아까 시청하신 분들 다시 얘기하세요. 동네 오빠. 오늘은 좋다. 내 이름. 어? 야, 니꺼 해줬잖아. 핑핑선. 이제 핑핑선 하나 가자, 그러면. 왜냐, 핑핑선이 좀 빨라. 빠른 노래부터 차근차근 가야지. 핑핑선 간다. 아, 나 경상도 말을 잘 못해요, 제가. 어떻게 이상하지? 빙의사. 형, 너는 그냥 이북에 가서 살아, 그냥. 가자, 평행사. 그치, 야, 이런 노래는 너무 신나. 나는 나밖에 모르고 사는 거야.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
싶은데 나는 알아서지 못하고 당뒤를 가고 있어. 우리처럼 아쉬우면 날 쓰는가 캄캄한 미소를 내밀기네. 야, 감사합니다. 역시, 응? 잘했어요? 잘했어? 근데 뭐 돈 주는데 이렇게 서로 그래 셋이서 상의하고 있어. 응? 아무나 그냥 들고 나오면 되지. 수줍어서. 애는 어떻게 낳니? 애는. 애가 대학생이라면 애는 어떻게 낳았어? 시절 인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우리 또 조팔구가 우리 조팔구 부모가 피아노하고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합니다. 어렸을 때 피아노를 학원을 다녔고요. 아우 소리 기가 막혀. 바이올린 중학교 때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. 그래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너무 잘해. 선수야 선수. 그럼 말 그대로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콩쿨 대회는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. 그렇다 그래 시켜라. 시절 인연 한 곡 부를게요. 차렷 경례. 바이올린 피아노 사랑 떠나간다 그대여 울지 마세요. 오고 갈 때가 있으니 미련이 남두지 마세요. 좋았던 날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 간직을 하며 아 살아가야지. 바람처럼 내가
떠난다는 그대여 울지 마세요. 야, 기가 막히다, 기가 막혀. 피아노, 바이올린이 있어서 그래. 이거 없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. 맞아, 안 맞아? 그쵸? 아, 기가 막히잖아. 자, 우리 피아노 연주자 조박사 조팔구 선생님이었습니다. 진짜 잘한다. 따봉. 아니 여보세요. 일당 받아가셔야죠. 여기. 큰 거 오늘. 오늘 연주가 최고 좋았어요. 오늘. 그동안 삑사리도 나오고 그러더니 오늘 최고였어. 이삿짐. 피아노 소리가 아주 청량하게 잘 나왔다고 그러네. 바이올린 소리도 아주 기가 막히게 막 눈물을 나게 그런 바이올린을 했는데 아, 잘했어요. 아, 야. 스텝. 치워. 치워. 그랜드 피아노 잘 들고 가세요. 그랜드 피아노. 좋은 거라 그랜드 피아노 비싼 거예요. 여기 뭐. 앵콜? 앵콜 흔들었나? 이거 했나 이거? 아, 난 노래 집중하고 음악에 집중하느라고 근데 이거 흔드는지 못 봤네. 됐어? 아 좋아. 열심. 졸리냐? 하품을 쩍쩍 하고 있네. 졸고 있어. 봤어. 앞에 있으면 누가 하품하고 콧구멍 쑤시는지 다 알아. 진짜. 그래도 알았어. 이제 한번 자 따뜻한 국물 하나 사 먹고 오뎅국물. 자 그리고 내일 마시죠 하고. 오늘이 좋다? 예? 내일 마시죠. 저기서 신청했어요. 다시 사랑 안 할래요. 그 노래 누구 건지 모르는데. 슬픔의 신로 내일 마시죠. 오늘이 좋다. 이렇게 가면 되겠죠? 예? 슬픔의 신로 내일 마시죠. 오늘이 좋다. 내일 마시죠. 근데 엿 먹을 사람 없어. 누가 엿 먹었어 이 늦은 시간에. 잘 시간에 엿 먹고 자면은 하거라 또 하거라 서거라 이런 거 많은데 벌리거라 아이씨 그런 거 먹고 어두운 길을 어찌 걸어가고 새들도 나고 들도 슬피 우는 밤 조심 가슴을 놓치지 않으려 달리 그 먼 길을 지킬 겁니다. 근데
가슴은 알죠 못 불러 나 지금은. 어. 엿 줘요? 엿 팔고 있다. 엿 달래요. 드디어 엿이 팔리기 시작했어. 반장님 우리 몇 시까지예요? 네. 자 마지막 한 곡 엔딩입니다 여러분들. 저 여백. 여백 한 곡 그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아침 할로비 스윙키. 야 그러면 여백 하고 오늘이 좋다 하자. 딱 두 개만 하고 가자. 우리 11시까지인데 5분 오버하겠다 야. 가자 가자 가자. 여백 먼저 주세요. 여백이 조용하고 오늘이 좋다. 민채 좋겠다. 할로비 목소리가 누가 들으면 매력있다 그러는데 누가 들으면 재수없다 그러더라고. 뭐 어쩔 수 없어요. 재수없는 건 없는 거고 매력있는 건 있는 거고 그렇지 사람마다 다 틀린데 뭘. 여백 가자.